우리 집 앞뜰에 많이 피어 있던 노란 꽃 이름이 뭘까요? 예쁘다. 이름이 뭔지 많이 피는 꽃인데 제가 이름을 모른답니다. 도라지꽃 봐주세요.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답니다. 아, 꽃술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한창 꽃 피고 있습니다. 한창 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쁩니다. 도라지꽃밭에 도라지가 피어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치나물에 꽃이 피면 이런 꽃을 피운답니다. 여러분들 치나물을 많이 잡사 보셨지만 꽃은 별로 구경 하셨죠? 치나물 꽃 구경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리자용 놀자에 오신 여러 유치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꽃보다요 가을 특가 상품 주문했는데 이제 막 도착했네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요? 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이 나올까요? 짜잔. 봉지봉지 쌓인 아이들이, 오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뭘까요? 홍상생술. 옹상생술이랍니다. 옹상생술입니다. 또 어떤 아이일까요? 브레이브철아. 브레이브철아입니다. 언박싱은 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두근두근하지요. 무엇이 나올까? 어떤 게 과연 나왔을까? 아, 브레이브 쳐라. 11개 특가 상품 5만 원이랍니다. 브레이브 쳐랍니다. 쳐라예요. 와, 큰귀 왔습니다. 브레이브 쳐라예요. 또 어떤 귀 왔을까요? 브리린지아나, 브리린지아나. 우와, 얼큰이에요. 봐주세요. 얼큰이랍니다. 브리린지아나. 또 무엇일까요, 얘는? 루브라 금입니다. 루브라금 꽃보다육에서 요번에 특가 가을 특가 상품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주문을 했지요. 와, 루브라금입니다. 루브라금이랍니다. 와, 얘는 또 뭘까요? 스위티. 스위티랍니다. 와, 얼큰입니다. 스위티. 오, 이런 거 어디 가서 5,000원 주고 살까?
종기 왔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꼬맹이네. 스트라이크. 오, 귀엽고 예쁘다. 스트라이크랍니다. 우와, 얘는 몸집이 굉장하네. 더스티 로즈랍니다. 와, 정말 얼큰이네. 이야. 아, 이렇게 큰 거를 한 개 5,000원씩 밖에 안 치웠으니까. 야, 5,000원 주고 어디 가서 이런 걸 살까? 야, 정말 잘 샀습니다. 어이구, 여기는 또 어느 입장이 하나 떨어져서 여기 들어갔을까? 입장이 떨어진 게 들었네. 야, 보라보라 한 굉장한 얼큰이랍니다. 더스티 로즈. 얘는 입장 떨어진 애가 야가 하나 들었는데 얘는 뭘까요? 나중에 꽂이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머, 얘는 뭐야? 이렇게 커? 미인경이래요. 미인경.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세상에, 어쩌면 얼마나 커, 이렇게 클까? 야,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것 같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네. 이름이 미인경이구나. 저는 미인경을 몰랐답니다. 얘가 미인경이구나.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미인경. 아, 얘도 얼굴이 크네. 얘는 이름이 뭘까요? 백봉. 백봉이래요. 백봉. 아, 포장하는데 두루마리 휴지도 정말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많이 써야 되니까. 이야, 백봉이에도 정말 얼큰이네. 백봉은 쌍두네. 쌍두랍니다. 백봉. 어우, 또 얘는 뭐야? 스위티. 스위티랍니다. 언박싱은 늘 즐겁고 기분 좋아요. 무엇이 나올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야.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얼큰이랍니다. 아, 정말 얼큰입니다. 스위티. 스위티. 얼큰이 스위티. 홍상생술. 홍상생술 얘기 떨어졌구나. 아, 얘는 뭘까요? 얘는 정말 크다.
어마무지하겠구네. 홍민이래요, 홍민. 근데 어째 이렇게 크지? 민이 그냥, 어?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려고 이렇게 민이 클까? 야, 홍민. 홍민. 두근두근두근, 홍민이랍니다. 와. 와. 와, 얼마나 큰 애가 나오려고. 이야, 이렇게 클까, 홍민. 야, 홍민, 입장이 떨어지네. 홍민이랍니다. 정말 얼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홍민이랍니다. 야. 오늘 언박싱을 한 아이들이랍니다. 11종 가을 특가 상품이랍니다. 누브라금, 옹상생술, 스라이크, 스위티, 브레이브 철아, 백봉. 정말 큰 미인경, 홍민, 폴시린, 폴시린지아나, 폴시린지아나, 스위티, 더스티 로즈. 이렇게 11아이가 들어왔답니다. 아, 예쁜 아이들. 내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